제 유튜브 피드에 2주째 계속 뜨던 영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좋던 싫던 주식 투자 채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 테크 영상이나 아니면 정말 재미없는 블룸버그, CNBC 기사, 뭐 뉴스 같은 그런 무료한 영상들만 뜨는데 언젠가부터 이 영상이 자꾸 추천 영상으로 뜨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의아했지. 이게 왜 뜨는 거야? 아니, 나는 정말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강제로 여자 4만 천 됐는데 왜 자꾸 이런 게 뜨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나서 Don't recommend this video 있잖아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제 피드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유튜브가 집요하게 이 영상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알고리즘 오작동이다. 그런데 또이 영상 위에 뜨는 게 People who watch your channel also watch this. 네 채널 보는 사람 이것도 본다라고 뜨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결국 이 알고리즘에 굴복하고 클릭을 했거든요. 클릭을 했더니 자기야, 이거 먹어. 영우인 장어야. 장어는 이 꼬리를 먹어줘.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거든. 와서 뭐 하려고? 어? 몰라. 이따 기대할게. 좋댔다. 자기야, 이거 책 한번 읽어봐봐. 재밌대. 뭔데? 뉴욕 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 투자라는 책. 전면 개정판이거든. 이게 재밌어? 아유, 그럼. 잠들어라. 잠들어라. 아, 이거 본 거네. 다 맞다고? 어. 33페이지에 무슨 내용 있는지 알아? 왜 미국은 기업 투명성에 집착하는가? 다 읽었네. 그렇다니까. 참. 유학 레퍼런스를 하실 거면은 책 뒤쪽에 있는 내용 물어보시지. 예를 들어서, 읽었어? 읽었어? 진짜 읽었어? 페이지 421쪽 내용이 뭐야? 8K 공시로 급등주, 급락주를 포착하는 매매 전략. 아, 정말 생각도 못했어. 감히 낯다위가 구글 알고리즘님을 의심하다니. 참고로 구독했고요. 뭔가 굉장히 제 취향 콘텐츠더라고요. 제가 약간 B급 감성의 리얼 다큐 시트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놈의 유튜브 알고리즘 참알수 없는. 말 나온 김에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이 아기돼지 삼형제 자본주의 버전 영상 있잖아요. 주 아기돼지 삼형제 주택건설회사. 아, 이것도 진짜 내가 내 안에 창의성을 갈아 넣어서 만든 풍자 만화인데 이걸 유튜브에서 강제로 키즈 콘텐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알고리즘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필을 했어요. 유튜브 로봇 말고 사람이 좀 리뷰를 해달라. 이거 어린이용 아니다 라고 두 번이나 어필을 했는데 두번다 리젝트 당했습니다.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가 직접 매뉴얼리 리뷰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영상은 어린이용이다 라고 그들이 알아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도대체가 이놈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가끔 이렇게 재미를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